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시작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주식이 뭐 맨날 올라주기를 바라죠. 떨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닌 건데요. 근데 오른 거에 비하면 뭐 조금 조정받을 때도 됐고요. 1월에 사실 뭐 떨어진 거 생각하면 더 올라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2710선에서의 움직임이고요. 대략 한 0.7, 0.8% 정도. 오늘은 두 시장이 상승 비율, 하락 비율 아주 똑같이 갑니다. 2710, 922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오늘 최근에 그 사실은 뭐 실적이 좋아지고 뭐 이런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관심 있는 섹터가 이제 엔터업체인데요. 엔터업체들 분위기는 좋은데 SM 같은 경우는 사실 주총을 앞두고 좀 노이즈도 있습니다. 기회와 노이즈 요인이 함께 되어 있는데요. 박주근 대표님이 오늘 SM 이번 주총의 핵심 그 의제들, 이슈들 좀 점검할 겁니다. 그리고 차트 기술, 기술적 분석도 있고요. 돈이 되는 뉴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새롭게 만들었는데 뉴스 속에 또 돈 되는 기업을 찾아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슈앤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류, 한국의 그 엔터업체들은 세계적인 이제 기업들이 됐습니다. 뭐, 앨범도 잘 팔리고, 리오프닝도 되고, 좋은 명과 함께. SM 같은 경우 오는 31일 주총인데요.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에서 감사선임 이런 걸 놓고 좀 쟁점들이 있고요. 사실 조금 시끄러운 얘기들도 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SM 이야기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엔터사들이 사실 작년에 코로나 뭐 2년 동안 그랬으면 실적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졌어요. 네.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까? 엔터사사의 현황이 어떤지부터 좀 점검해 주세요. 네. 뭐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엔터주가 역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앨범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네. SM이 1731만 장으로 현재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브, BTS 하이브보다 하이브가 1425만 장을 팔았거든요. 하이브보다 한 50% 정도 더 많아요. JYP보다는 무려 3배가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SM이 사실은 SM이 작년에 매출액을 7천억을 했는데요. 그중에 음반 판매량의 매출액 비중이 41%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SM이 저렇게 음반 판매량은 많은데 왜 주가는 저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주가 눌려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하이브나 하이브가 갖고 있지 못하는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지 않고 실제 그 SM엔터의 매출의 31%가 공연 매출이거든요.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눌려 있던 공연이 터지면 사실은 음반 판매량과 공연 매출이 동시에 커지기 때문에 네. 매출 성장 잠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그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하이브하고 비교하는 게 좋을 텐데 지금 엔터사가 서로 연합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그렇죠. 연합군과 카카오 연합군 형태로 지금 양대 산맥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SM이 원래는 CJ E&M이 계속 그 M&A를 하려고 물질을 하다가 네. 최근에 다시 카카오가 M&A를 하는 이유가 이제 결국에는 모든 플랫폼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양대 산맥으로 계속 가는데 엔터 업계도 그렇게 재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이 나오는 거죠. 네. 네. 이수만 회장이 사실 엔터 이런 플랫폼을 먼저 제일 만든 사람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SM이 강자입니다. NCT, 네. 에스파 들어보셨죠? 네. 저희 이런 거 공부해야 됩니다. 엔터 관련돼서는. 네. 매각 얘기 좀 보면요. CJ E&M 쪽에서 최근에 카카오 쪽으로 기울었어요. 확정적 발표는 아직 안 했는데 분위기는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카카오와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 연합군과의 시너지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말에 사실은 SM의 이수만 회장의 지분 네. 18%를 CJ E&M의 이미경 회장, 부회장이 직접 와서 뭐 이렇게 컨택할 정도로 네. 적극적으로 행보를 했었죠. CJ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CJ E&M이 가지고, CJ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보면 네, 컨텐츠 플랫폼 가지고 있어요. OTT 사업으로. 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통해서 제작진도 가지고 있어요. CJ 그룹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음악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SM의 인수는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카카오로 이게 이제 바뀐 이유 중에 하나는 플랫폼 싸움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배구조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그 SM의 이수만 회장이 가지고 있는 18.7%만 인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수만 회장이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 하나 가지고 있어요. 라이커 기획이라고. 네. 이 부분이 분쟁의 불씨가 돼서 계속 협상이 찌그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카카오 인수 가능성이 높다가 카카오가 작년 9월, 10월에 이제 규제 이슈 때문에 사실은 좀 여론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CJ 쪽이 네. 기울었다가 지금은 뭐 카카오하고의 성사 가능성이 꽤 높은 것으로 뭐 네. 발표를 조만간 할 것처럼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SM의 최근에 일고 있는 논란을 분석하고 SM을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네. 일단 SM의 현재 소유 지배구조가 어떤지부터 봐주세요. SM은 뭐 말 그대로 이수만 회장이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죠. 총괄 네. 프로듀서가 SM 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입니다. 18.7%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공영 기획, 음반 기획. 아 이거 좀 저희가 표현이 좀 작아서 그런데 네, 그만큼 굉장히 복잡하죠. 뭐 계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크게 보면 네. 공연, 음반, 광고 네. 제작 이렇게 네. 이제 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네. 계속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플랫폼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SM은 DOU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DOU를 가지고 있어서 크게 세 분류로 지금 저 뒤에서 나누는데 문제 핵심 쟁점은 저기 보시면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스 그 왼쪽에 있는 네. 라이커 기획이라는 겁니다. 네.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저 라이커 기획에 그 SM이 지금까지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도 배당을 하지 않았어요. 배당을 하지 않은 이유를 기관 투자들이 계속 지켜봤더니 라이커 기획으로 상당한 돈을 빼내간다는 거예요. 자문료 역할로. 그 빼가는 라이커 기획을 봤더니 아 저게 이수만 개인 회사였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실제로 SM에서 돈을 받지 않아도 라이커 기획을 통해서 상당 부분 돈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고 이것 때문에 기관 투자들이 계속 반대 의사를 밝히고 그렇죠. 있죠. 그런데 지금 CJ&N과 매각 협상도 저 부분 때문에 굉장히 난항을 겪은 것 같고요. 지금 카카오하고도 저 부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에 촉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표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요. 이제 좀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여서 좀 죄송한데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수만 회장 이제 바로 이제 SM 계열에 딸린 게 아니라 옆으로 빠져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개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개인 회사인데.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주들이나 행동주의 펀드나 SM은 훨씬 더 좋은 거 밸류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네. 이 발목 잡고 있는 요인이 바로 라이크 기획이 주요 요인인데 그럼 이거 이제 매각을 해도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건가요? 뭐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좀 뭐예요? 예. 그 라이크 기획과 SM 엔터테인먼트 관계는 이렇거든요. 그 작년에 그 SM 엔터테인먼트가 라이크 기획에 이수만 총괄 프로듀스에 네. 가지고 있는 그 회사에 250억을 지급했어요. 예. 작년에 SM 엔터테인먼트 영업이익이 650억이었거든요.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었거든요. 그걸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다 해봤더니 약 1427억을 지급했습니다. 주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나간다. 네,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네. 배당도 하지 않고 가져가는 거니까. 이유도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 라이커 기획에 자문료 뭐 이런 걸로 가져가는 거니까요. 이유도 합당하지 않아서 지금 메가 협상 중에서도 아마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이 라이커 기획을 포기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SM을 팔더라도 SM의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역할을 할 테니 라이커 기획에 지불하는 자문료는 계속 지불해 달라. 이게 지금 그 이수만 프로듀서의 총괄 프로듀서의 주장 같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우리가 재벌 기업에 늘 비판한 내부 거래로 볼 수 있죠. 예,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뭐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그 이전에 2019년도, 17년, 18년도에는 KB 자산운용에서도 이거 가지고 뭐 굉장히 세게 조정한 얘기를 꺼냈었죠. 네. 네. 멋지게 돈을 벌어서 멋지게 사회 환원도 좀 하고 기업을 투명하게 주주들에게 돌려주면 좋겠는데
어떤 그 개인 문제라 뭐 열갈 문제는 아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팩트 위주로 가면 그래서 최근에 뭐 일부 그 뭐 운용사들이나 이런 데서 주식을 사고 감사선임도 하고 이러고 하는데 SM이 이제 그 방어적 차원에서 그죠? 뭘 좀 행동하는 것들이 좀 노이즈가 지금 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유상증자 한도를 상향하는 거를 지금 안건에 올린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결정은 아닌 거 아니고 네. 정관상에 이런 걸 좀 바꾸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네. 경영권 보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전 포석을 해놓겠다 예, 이거죠. 그렇죠. 예, 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면 주주 안건 확정을 하기 마지막 날 기습적으로 이제 안건을 다시 올립니다. 이 안건이 뭐냐하면. 사내이사 선임 안건하고 정관 변경 안건인데 사내이사 선임은 행동주의 펀드에서도 올리니까 이제 대응해서 올린 것 같고 이 정관 변경 안건이 뭐냐하면 현재 유상증자의 한도를 발행 주식의 30%에서 50%까지 늘리겠다는 게 현재 그 언론 안건에 이게 왜 그러냐 3자 배정 유상증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그 이제 기재가 발생하냐면. 경영권 방어가 돼요. 네, 필요할 때 우호 세력들에게 맞습니다. 지분을 줄 수 있다. 경영권 방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통과돼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이용하면 백기사들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네, 백기사들을 마련하는데 그 백기사가 누구냐? 현재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라든지 기타 사람들을 여기 들어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익이고, 자기도 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의 행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강제가 주시라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카카오가 이 부분을 억셉트를 해서 들어온다면, 카카오 입장에서도 일석이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수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미리 들어가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서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수만 총괄 프로듀스와 인수하려고 하는 두 회사의 이익이 맞아 떨어진 거죠. 네. 누구를 대응하기 위해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행동을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좀 네 그럴 수 있어요. 기업이 이제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그 합법적인 제도 장치를 갖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런 걸 뭐 주주명의 폐쇄일 일자 이런 걸 갑자기 변경시켜가지고 꼼수처럼 보인다 이런 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네. 건데요.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은 지금 어떤 움직임입니까? 우선 첫 번째 이슈는 라이크라로 돈을 빼가는 것을 좀 이거는 안 된다. 이걸 네. 방어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감사선임을 예, 이번 주 중에 감사선임을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 이수만 총괄 프로듀스가 매각을 했을 때 SM의 기업 가치가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라이크라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 운용이 주장하는 게 지금 주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인 것 같고 만약에 새로운 그 인수자가 들어오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하고 가야만이 SM엔터의 주주 가치가 분명히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총이 31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건이 지금 어쨌든 붙었습니다. 네. 예,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지금 그 상법이 바뀌었죠. 네. 상법이 재작년에 바뀐 게 그 감사위원은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돼요. 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파트너스와 소액주주가 조금만 들어와도 이 3%는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만 조금 모은다면 감사선임은 뭐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 주주들이 나머지 주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지금 또 중요합니다. 조금 노이즈가 있어 봐야 될 것 같고요. SM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기업 실적은 지금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좋고 주가 부분도 사실은 뭐 그런 노이즈와는 큰 상관없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실적이나 주가 이야기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작년 실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사상 최대였습니다. 예.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7천억. 7,015억이 매출이었고요. 영업이익이 675억이었는데 만약에 라이크라로 250억이 가지 않았다면 영업이익도 1,000억대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좋고 지금 아까 초대 말씀드렸지만 그 SM엔터의 매출 부문별 비중을 보면 음반 판매량이 41%예요. 그다음에 공연이 31%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지금 정점을 찍고 코로나19가 그러니까 리오픈이 된다면 지금 보시는 저 31%인 공연 매출 비중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상당 부분 매출 성장 잠재력은 아직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카카오가 만약에 SM을 인수를 해서 같은 플랫폼에 실린다면 제 매출 시너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면 SM엔터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불확실성만 제거한다면 나쁘진 않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SM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매각설 때문에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매각이 그 전체적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는 거 이런 건 좋은데, 매각이 사실 가시화되면 뉴스가 좀 현실화되면서 기대감 때문에 좀 빠지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살짝. 그 최근 1년 동안 SM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SM이 160% 상승했어요. 네. 근데 이제 비슷한 동종업계 JYP가 51%고 YG가 36%거든요. 그렇다면 동종업계보다 훨씬 많이 상승을 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매각설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투자자들은 아,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라이크라 기획에 대한 불확실성만 제거해 준다면 분명히 이건 성장 잠재력 있다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카카오까지 붙는다면 훨씬 성장 잠재력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지금 분석 같습니다. 마켓 주민, 오늘은 이제 주총을 앞두고 있는 SM의 여러 이슈들 점검해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